저희 웰컴 투 마이 홈. 와. 이야. 와, 대박. 오, 철문이야. 깨끗하네. 이거 약간 클럽하우스 느낌인데, 약간. 와, 그거. 또 기동이 꼴 수 없어. 집에 갔구나. 그때 얘기했었죠. 어머님을 위해서 지었던 그 집이라고. 이거 엄마가 하나하나 다 이거 막 꽃도 심고. 와, 진짜? 그렇지. 또 그런 재미가 있어. 되게 좋아하세요. 예. 와, 오, 스타트 좋아요. 스타트 좋아. 그쵸. 여덟 대를? 아, 비번 보면 안 돼, 또. 아, 뭐가 있지? 나는 봐도 돼. 아니, 형도 안 돼. 아직은 안 돼. 아니야, 선배님도 그래. 나도 그래. 오, 야, 자동문이야. 오, 아, 이거 들어간 문이 열리는 거야? 어, 자동문이야. 아, 이게 이거 다 센스. 깔끔하지? 센스, 앤 센서. 자동문. 와, 야. 깔끔해. 여기가 지금 1층 거실 및 이게 형이 주방 이게... 키친이 있고. 우와, 마당 봐. 어우. 어? 오, 비싸지? 이게 저기 아메리칸식이야. 그치, 그치. 뒷마당에 아, 예뻐. 와, 이건 뭐 누구 아이디어야? 이거 제 아이디어죠. 야, 이거 통대리석 아니야? 오. 아, 아시네요. 와, 진짜 신경을 많이 썼네. 이게 아주 이쁘게 해놨네요. 많이 쓴 거 아니지? 네. 그냥 이렇게 지어주세요, 그게 아니잖아. 아니지. 와, 근데 바다가 바로 옆이야. 어, 네, 진짜? 2층 가보시면 바다 보여요. 오. 와, 집 투어 한번 하시죠. 어, 깔끔하네. 어. 오픈 와. 계단. 와, 우리가 아. 엄마 이거 여기 또 그 가고 잘 이겼네. 이 중정 이쁘지 않아? 중정? 아, 중정. 네. 오, 좋다. 우리 엄마 만든 느낌이. 아. 그럼 이제 2층 쪽 올라와. 여기도 좀 돈 좀 실었습니다. 이 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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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무네. 오, 그냥 완전 통나무네. 대기업 회장님 집이랑 우리 집에 와. 자랑. 대기업 회장님 집에 가본 적이 없어. 아, 맞네. 제가 가볼게요. 야. 회장 집 가봤어. 누구요? 누구야? 회장. 허세가 아주 잘났다. 예. 나는 탁재훈 회장님 내가 봤어. 이 대화 너무 없어 보인다. 탁재훈 회장님에서 훅 떨어지대, 훅 떨어져. 우와, 이거 뭐야? 여기는 한실로 꾸몄는데 다도할 수도 있고. 예쁘다. 요거 100년 넘은. 할머니 거. 그럼 여기서 그냥 다도. 이거 바닥 이거 다 인테리어 그때 할 때 같이 한 거야? 제가 따로 주문한 거예요, 그냥. 이거 여러 데서 다 이제 힐링 딱. 여기서 책 이제 읽고 약간. 데스크탑에서 이제 차 한잔 하고 오세요. 야, 효녀야, 이 집을 지어드렸으니. 야. 여기 지민이 침실인데 형 들어오면 안 되지 여기. 저. 와. 어우, 야. 여기가 우리 방. 왜 그래? 좋아가지고. 야. 오, 바다가 이렇게 보였어? 야. 오, 바다가 이렇게 보였어? 야. 와, 야, 쟤. 와, 저 항구 보이는 거 봐. 여기가 야경이 끝내줘. 와, 항구가 예술이네. 야, 여기가 제일. 와. 아, 좋다. 뷰가 예술이네. 여기 누워 있으면 야경 뷰가 너무 좋아. 야, 이 시장, 야, 이 자식아. 야, 이 시장, 야, 이 자식아. 너는 안 되겠다. 너는 몸뚱이 침대 좀. 너는 아니 목살이. 매를 본다 그러. 뷰 본다고, 뷰 본다고 살짝 그래. 뷰 본다고. 뷰 구경한 거야. 예민하다. 그래. 이 뷰가 형 저쪽에서 와 여기 지민이가 머리가 좋아. 저쪽 보면요 내가 저기서 맥주 한잔 지민이랑 한 적이 있는데 와 여기는 그냥 주택 뷰. 여기 숨은 히든 카드. 아, 왜 이렇게 안내를 하시죠? 뭔데? 이제 여기 우와 뭐야 노래방. 아, 노래방? 노래방? 야, 준호네 집 노래방. 오. 우리 집 게 훨씬 좋지 않나? 와. 아, 이거 방음이 되는 거야? 방음 다 했네. 해놨네. 방음 다 했네. 노래방. 와, 방음도 다 하고. 와. 방음이. 오. 있었구나. 아, 여기가 또. 여기가 야, 여기가 기가 막히네. 나가봐야지. 땡겨야 돼요. 야, 창호가 또 보통 창호가 아니네. 야, 여기서 이제 딱 형. 아. 와, 여기가 메인이네. 그치? 어? 오. 우와. 아, 좋다. 동해 바다를 보면서. 야, 여기 좋은데? 이거 이런 조각들도 엄마가 다 만든 거. 어머님이 그림도 그리시고 시도 쓰시고. 아, 네. 그런 장모님이 널 좋아하실 거야. 저런 거 다 엄마가. 인자하신 우리. 인자하신 우리 인자 장모님. 와, 흑돼지 냄새. 이렇게 준호 형이 1년 살면 사람 냄새 나게 할 수 있는데.
살기름 냄새? 어. 2년 살면 흉가 만들고. 어, 생각만 해도 후대하기 싫다. 아니 근데 야 참 지민이가 효녀야. 아유. 엄마를 위해서 참. 어떻게 우리 집에 오니까 어때요? 어떻게 우리 집에 오니까 어때요? 그만해.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시기 힘지지 마. 시기가 5년인지 모르겠는데 형은 여기 몇 번 잤어? 나는 이제 사과하러 한 번 왔고. 오늘이 제일 깔끔하게 온 거예요? 깔끔하게 왔죠. 오늘 깔끔하게 그냥. 어? 나 근데 사실은 어머니 힘을 좀 뵈야 되는데 어머님을 네가 왜 뵈냐고. 옛날에 저기 엄마들 하고 다 같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나랑 같이 하셨거든. 그거 십몇 년 전 얘기 좀 하지 마. 뭐 그런 게 뭔데? 그런 거 했었어? 맘마미아라고. 표정만 딱 봐도 제가 어떤 마음이라는 거 어느 정도 대충 알잖아요. 알지. 경환 씨는 여자라서 괜찮다고 했는데 오, 뭘 썼어? 아니 그러면 말 넘기면 어머니 저 어때요? 어머니 저 어때요? 어머님을 너가 먼저 예전에 봤죠? 어머님이 나를 아 그래? 그때만 난 지민이 데뷔할 때부터 봤어 어머님을. 그럼 네가 먼저 본 거야 어머님을? 내가 먼저 봤어. 느낌 그냥 본 거고. 보기. 아 지금 뭐 하시려고요? 밥 드셔야지 밥. 아니 근데 지금 지민이가 뭐 해주겠다는 거야? 아니 오셨으니까. 지민이가 알토란하고 이런 걸 형 음식풀을 많이 해서 원래 요리를 잘해. 쟤는 뭐 못하는 게 뭐야 도대체? 어? 못하는 게 뭔지 알아? 뭔데요? 남자 보는 눈. 남자 보는 눈. 대놓고 그걸 사면에 대놓고 그걸 사면에다가. 와 몰랐네. 다들 쉬쉬하고 있는 얘기를. 뭐가? 떡볶이만 할 거야? 아니면 또 딴 것도 있어? 그... 떡볶이만 해. 퀘사디아. 퀘사디아. 불고기 퀘사디아. 퀘사디아가 뭐야? 아니 근데 아, 내가 양파 같은 건 내가 좀 썰어줄게. 어. 오빠 옛날에 그거 알지? 중국 그거인 거. 이거 어떻게 해? 응? 통마늘 해야 되는 이거 거야? 이거 잘게 좀 썰어줘. 왜 안 쫓아와? 왜 쟤는 매를 건다고. 응? 통마늘 해야 되는 거야? 이거 잘게 좀 썰어줘. 준호야 괜찮아? 이거 어떻게 해? 이렇게 아, 해? 응. 자 이게 반 해놨어. 야! 야야야야야! 내가 도와줄 거야. 아, 요리를 한다고? 아니 이거는 아니, 손님, 내가 앉아있어. 나 앉아있어. 지민이 너 손님이야. 여기는 우리의 어떤... 야 주방에서 칼 들고 싸우는 거 아니야? 아니 양파 형 쓸 줄 알아? 양파 쓸 줄 알아. 아 해봐봐요 그럼. 진짜 요리 못하잖아. 네, 한번 안 해봐. 내가 손 씻고. 손 썩고. 손 썩고. 아 진짜. 이게 저기 뭐 또 뭐 질투심에 의해서 뭐 요리를 하지 말고 손 썰어봐. 중식도 있어? 중식도? 이거... 중식도 없어. 형 한번 해보자. 형 쓰면 뭐. 이거 뭐 할 건데 이거? 자 다져줘. 다져주면 돼. 떡볶이 할 거야? 응. 네. 근데 경환이가 요리를 좀 하지? 좀 좋아하죠. 사과 자르신 거예요? 아니 너무 그렇구나. 뭐 지금 짜장면에 먹는 반찬 자르니? 아니 너무 그래. 다져달라니까? 다지는 게 뭔데? 이렇게 한 다음에 다지는 건 이렇게 막 딱딱딱딱딱딱딱 이게 다지는 거 아니야? 마늘 경환이가 다져봐 그럼. 그건 조지는 거. 그래? 조지. 양파 조지는 거. 조지는 거. 자, 내가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사실은 칼집으로 이렇게 내는 거야. 오! 칼집으로 이렇게 내는 거야. 오! 그 방법도 알아? 오! 그 방법도 알아? 이거 뭐야? 뭐 하는 거야 지금? 지금 해가지고 이제 오. 잘 다지고 저렇게 잘 다지고 저렇게 다지는 거야. 오케이? 너 요리를 좀 했냐? 아 형이 양파 500개 깠어. 저도 디테일하게 하진 않았는데. 오. 자
잘한다. 근데 사실은 잘한다. 근데 사실은 음식은 상민이 형도 알지만 준비하는 게 더 어려워요. 그렇지, 그렇지. 사실 하는 거는 뭐 그냥 하면 돼.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너 앉아 있어. 너 좀 앉아 있으라고. 아니, 한 판에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. 쓰는 게 아니라. 선을 넘어서. 진짜 엄청 올려대네. 잠깐 매를 본다 그러네. 여기 지금 아니, 주방에 아니, 칼 있다잉. 어? 아니, 나는 진짜 이게 뭐냐면 너희들끼리의 꽁트가 어디까지인지 이걸 잘 몰라서 막 간당간당해. 뭐 해줄까? 어? 이거를 똑같이 해봐봐. 또 서울 집에 그림 같은 집을 져야지. 동이까지 어떻게 와? 아까 이렇게 했지. 좀 알려주라. 아니 아니 아까 알아. 아니 아까 알아.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아~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왜? 양파만 그렇게 하는 거야. 이렇게 할 거야. 양파처럼. 아유. 이렇게 할 거야. 피망 아프겠다. 피망 아프겠어. 피망 하나밖에 없어. 어? 이렇게 하면 되잖아. 똑같잖아. 다 지르네. 어차피. 아우 아작을 내네. 와, 저 뭐야? 형, 그거 뭐예요? 새로운 요리인가? 재민아. 파투. 파투. 음식값도 장난하는 거 아니다. 재민아. 응. 준호가 왜 줬니? 나는 못하지만 형, 지민이를 위해서는 할 수 있다. 아까 나 짚라인 타는 거 못 봤어, 스카이 그거? 사랑은 노력이야. 손 씻었니? 네, 씻었죠. 손 씻었어? 씻었어. 저거 안 먹을래. 씻은 거 본 사람. 먹을래. 씻은 거 본 사람. 아니, 아니, 아까 물은 묻혀져 있었어. 카메라가 봤다, 카메라가! 나도 못 봤는데. 카메라 앞에서 씻었다, 일부러 내가 증거 남기려고. 거짓말 너무 많이 했어. 이것도 못 믿겠어. 아, 봐봐 지민아, 됐지? 보기 좋네. 그래, 나름 괜찮네. 뭐 이런 느낌으로? 오해. 어, 여기 손 안 위험해? 응? 아, 누르는 건데. 입세주, 여기는. 아니,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. 아니, 그러면 받아. 다칠 수 있어. 아니, 받아라고 좀. 조용해, 조용해. 줘가지고 탁 쳐야, 탁 쳐야 돼요. 오빠 조심해, 칼라. 이게 더 나, 이게 더 나, 이게 원래. 오빠 조심해, 칼라. 이게 더 나, 이게 더 나, 이게 원래 이렇게. 이거 좀. 그냥 이게 더 낫지. 이거 이렇게 해줘, 닫아줘. 칼 들었다. 칼 들었다. 야, 준호야, 칼 들지 마. 야, 준호야, 칼 들지 마. 아니, 내가 이거 하게. 앉아있으라고 아까 몇 번 얘기했어. 다른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. 봐봐, 어떻게 했어, 이거? 어떻게 해? 아, 그냥 이렇게 다져요. 좀 하나만, 하나, 아니, 칼을 두 개를 들지만 하나만 들어가지고. 저 봐봐, 칼을 두 개를 들어서 갈 수가 없네. 저기 지켜야 된다는 강박을, 강박관님. 쌍칼 줘, 쌍칼. 내가 보기에 준호가. 지민아, 후광 좀 틀어야겠다. 후광이겠지. 후광이 뭐야? 요즘 후광이가 안 하지. 팔뚝이라고 그러지. 이거 소리 커. 후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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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광. 후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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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광. 형도 실력을 위해서 오래 하는 것 같아. 지민아, 에? 혹시 옛날이 아니구나. 최근에 내가 얘 발 각질을 제거해 준 거. 아이. 어머님이 보셨니, 혹시? 봤지. 아! 봤지. 아! 네? 아! 아! 어우, 너무한데? 아이고! 내가 그거, 어머니 모시고 나가라고 했지, 일요일 날. 따로 사는데 어떻게 모시고 나가니? 아, 손 안 되는데. 왜 형 그래? 평소에 관리를 하라고, 그러니까. 다비드 석상인 줄 알았어.
형은 머리를 왜 집에서 깎았냐고. 나 진짜 아까 바본 줄 알았어. 아, 근데 술 먹고. 어? 술 먹고 이게 싫은 거야. 막 이렇게 이게 막 난 게. 근데 집에 바리깡이 없는 거야. 봐봐 형, 봐봐. 그래 그냥 면도기로 그냥 미쳤어. 봐봐 이상하다니까 지금. 아니 여기가 층이 났어요 지금. 나도. 아이고 짜증나.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. 원빈이야 뭐야? 원빈이야?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이게 아 옆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짓하면. 근데 뒤집어야 진짜. 되는데 어떻게 뒤집어? 내가 할게. 야 이봉아 이. 내가 할게. 야 이봉아 이. 아니 안다. 야 이봉아 이. 아니 안다. 좀 내가 잘 뒤집는데. 혼자도 모르면서. 아니야 아니야. 왜? 이 나올 다 튀어나올까 봐 지금 빨리 뒤집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. 형님 자신을 좀 제가 할게요. 뭐 이거 뒤집는다고 뭐 이렇게 딱 상황이 뒤집어지겠어? 그냥 나는 좋아. 음식만 뒤집을 뿐이에요. 여보세요? 준호야 멋있게 가, 멋있게. 이렇게? 어? 웃기면 안 돼. 안 돼, 다 튀어나와, 다 튀어나와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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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거기 쏟으면 왜 거기서 해? 할려면 이쪽에서 해. 안 돼, 다 튀어나와, 다 튀어나와. 지금 아니, 하, 제발. 아니야, 지민아. 다 튀어나온다. 지민아. 오빠 믿어, 안 믿어? You can trust me? 오빠 믿어 안 믿어? You can't trust me? 믿기는 뭘 믿어? 아이고 아이고 아유, 아유, 다 그대로 난리 나요. 아니, 케사디아였어? 준호는 치우고 있고. 망했어. 형님, 뭐 새로운 음식이 나오나? 아까 그거 말고. 케사디아 누나, 이거 다 했어. 아, 어차피 오늘 요리 망했어. 야, 저거 요리 안 해도 맛있어. 네가 해준 거는 그냥 대충 해줘도. 망했어. 준호가 노력을 한다. 오. 와. 아, 근데 심하다 야. 갈비찜에 태사디아에 괴상디아. 괴상디아. 떡볶이에. 근데 왜 이렇게 떡이 밝아? 괴사디아 한번 가볼까? 괴사디아부터 할까요? 같이 해요. 괴사디아. 이름을 약간 괴상디아. 웃기다. 괴사디아를 사와서 데운 게 아니고 만든 거잖아. 맛있네. 괜찮죠? 이제 외모에 비해서 되게 맛있다. 맛있다. 응. 응? 외모에 비해서 되게 맛있다. 바보야. 되게 맛없어 보이는데 맛있어. 나 국물 떡볶이. 응? 아니 내가 이따 먹을게. 약간 싱거워 보이긴 했는데. 너무 허용할 거니까. 좀 더 쪼그리면 저거보다 낫지. 분명히 1리터로 써 있었는데 네이버에. 떡볶이는 좀, 잠깐만 갸우뚱하시. 왜 나 쳐다보고 웃어? 맛있었어. 근데 맛있어서 나는 놀랬어. 비주얼하고 너무 달라. 어머. 어, 나 진짜 오랜만이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밀가루 맛이 많이 날 수 있나? 떡이. 저 떡이 안 넣었지? 뭐 안 넣었잖아, 그지? 넣는데요. 넣네. 아, 다 미원 안 넣었다. 아, MSG랑. 맛있는데? MSG. 정석이야. 아니 형, 진짜 맛있어요? 응. 나는 맛없는데?
동물 떡볶이니까 동물을 먹어봐야죠. 좀 더 먹어봐. 아니요, 안 먹어도 알 것 같은데.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했잖아, 지민이가. 솔직히. 많이 배달시키는데 이렇게 왔어. 솔직히. 형 많이 배달시키는데 이렇게 왔어. 형 배달시키는데 이렇게 왔어. 배달 음식이야, 이게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. 여보세요? 예. 네, 떡볶이 배달시켰는데요. 예, 예. 잘 갔죠? 장난쳐요, 지금 나랑? 장난쳐요, 지금 나랑? 아니, 저희는 약간 안짝... 빵식으로 국물 딱 식은 것도 제치고 이거 아무것도 맥맛에 네? 그냥 제가 요리해도 이거보다 맛있겠습니다. 장사하지 마세요. 뭐라고 있다? 어, 지민이? 경화는 알 것 같지 있어? 그래서 어, 그렇게 아, 그렇지. 잘하는데, 그렇지. 원래 잘해. 원래 지민이 떡볶이 먹으면 여기 프랜차이즈 할 정도로 잘해. 갈비는 그냥 딱 봐도 그냥 양념. 잔, 양념 잔뜩 묻혀갖고. 엄청 지금 배어있어. 다 보상됐어. 떡볶이 이거 다 보상됐어. 내가 잘 안 끓였네. 왜? 야, 너 평생 먹을 수 있는 갈비였는데. 이 갈비와 이 동치미를 저는 평생 먹을 수 있습니다. 아이 뭐. 야, 아침에 기차 타고 오는데 뭘 낑낑 메고 오는 거야. 야, 그거 뭐야? 고기예요. 고기 사다 드려야죠. 갖고 왔었어? 들고 왔었어? 어, 저는 아직 지민이 어머님 만나면 어렵지? 어렵죠. 어렵지. 준호 씨 이렇게 한 거야? 어? 준호 씨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말 놓으셔도 되는데 아직 안 났다는 얘기는 아직 허락하지 않았던 얘기야. 계속 놀리고 있어요. 계속. 너 진짜 만약에 어머님이 반대하시면 어떻게 설득할래? 어머님 반대하시면? 만약에 진짜로 반대하시면 한번 생각해봐도 준호 씨 지민이는 그냥 가세요. 아, 개그맨 셋이 앉아있으니까 뭘 물어보면 지들끼리 막 대박 대사 주고받고.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거기서 아니 나도 뭐 하는 거야? 지민이 너도 사실 전 어머님을 사랑했습니다.